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이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합천군에서 열려 많은 관심을 모았습니다. 합천군 CCTV 통합관제센터가 지난 11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유승철 경남도의원이 합천군에서는 두 번째로 사회공동체 발전에 도모하는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됐습니다. 합천군은 지난 11일 민관군경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을지연습 준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합천 군정뉴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축의 한국고등학교 축구연맹전이 지난 8일 합천 공설운동장에서 마기올라 축구팬들을 즐겁게 했는데요. 이 선수들은 무더위 속에서도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했습니다. 고교 축구의 최강팀을 가리는 이번 대회에는 총 80개 팀이 참가해 8월 20일까지 보름 동안 한치의 양보 없는 명승부를 펼쳤습니다. 경기는 20개 조별 예선전을 거쳐 40강전부터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돼 박진감을 더했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는 한여름 무더위를 피해 모두 야간 경기로 진행됐는데 합천군은 대회에 앞서 군민체육공원 4개 구장에 조명탑 설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선수, 지도자, 그 다음에 학부형님들이 사실 굉장히 어떤 사고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100% 지금 만족하고 또 여기 합천 군수님 이하 관계자분들한테 어려운 시설을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결승전은 지난 22일 국민체육공원 내 인조 3구장에서 열렸으며 KBSN 스포츠 채널을 통해 전국에 방송됐습니다. 합천군은 지난해에 이어 2회 연속 개최되는 이번 대회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합천이 각종 축구대회와 전지훈련의 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합천군은 11억 3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CCTV 통합관제센터를 구축하고 지난 11일 개소식을 가졌습니다. 관제실과 재난종합상황실, 전산실 등을 갖춘 통합관제센터는 방범과 무단투기 단속, 어린이 보호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된 관내 400여 대의 CCTV를 통합관제하게 됩니다. 군은 각종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관내 전 지역을 24시간 관제하기 위해 경찰관 파견 근무와 함께 관제 요원 16명이 3교대로 근무하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주변과 우범 지역에 비상벨 시스템을 구축해 벨을 누르면 관제센터에 자동으로 표출되고 통화도 가능한 지능형 시스템을 갖춰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관내 전 지역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지리정보 시스템도 도입해 각종 사건,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류순철 경남도의원이 1억 원의 성금을 기부하기로 약속하고 아너소사이어티 가입서에 서명했습니다. 이로써 류 의원은 합천군에서는 두 번째로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됐습니다. 아너소사이어티는 사회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설립한 사회지도자들의 모임으로 1억 원 이상을 기부하거나 5년 내 1억 원을 기부 약정할 경우 개인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류 의원은 지난 2014년 6.4 지방선거 공약으로 도의원에 당선되면 의정활동비 전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탁하겠다고 공식 선언한 이후 지난해에는 4,200만 원, 올해는 5천만 원을 기탁하는 등 2년째 약속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창환 군수는 삼성 합천병원 이재철 이사장에 이어 두 번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 생겨 기쁘다며 류 의원을 계기로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합천군은 지난 1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민관군경 관계자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을지연습 준비보고회를 가졌습니다. 올 을지연습은 8월 20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실시되며 13개 단체 500여 명이 참여하게 됩니다. 특히 공무원 비상소집훈련과 민방공 대피훈련은 물론 합천군 체육관 피폭에 따른 실제 훈련도 실시됩니다. 또 전투장비 전시회와 방독면 체험 등 다채로운 행사도 마련됩니다.
한편 합천군 통합방위협의회도 지난 11일 열려 을지연습 준비사항과 제5870부대 4대대의 군사연습 준비사항을 보고받았습니다. 또한 합천군은 대규모 헬기 착륙 지역 사용에 대한 통합방위 업무 협약을 제5870부대 4대대와 체결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합천군 청덕초등학교에서는 지난 10일부터 12일까지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작은 시골학교 지원 사업인 해피드림 프로그램이 실시됐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소외 지역인 작은 시골학교의 교육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이들의 꿈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한화테크윈이 2,500여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행사에는 청덕초등학교 재학생과 한화테크윈 임직원, 경상대학교 학생 등 250여 명이 참여해 벽화 그리기와 별자리 관찰지도 만들기, 미니 운동회 등을 함께했습니다. 합천군 자원봉사협의회 회원 50여 명은 행사가 열린 사흘간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며 봉사자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제공했습니다. 또 청덕면 사무소와 청덕면 여성단체 회장단도 250명분의 감자와 옥수수 등 지역 생산품을 전달했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이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합천군은 지난 9일과 10일 이틀간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하고 있는 트래블리더와 트래블로고 25명을 초청해 지역 대표 관광지와 맛집 등을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가자들은 첫째 날 캠핑객들로부터 각광받고 있는 정량 레포츠공원을 방문해 목재카누와 옐로우 리버비치를 체험하고 합천 영상테마파크도 둘러봤습니다. 또 이튿날에는 해인사를 찾아 대장경 테마파크 천년관에서 반야심경 인경을 체험하고 5D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특히 황토한우와 매기매운탕 등 합천만의 특색 있는 음식을 맛볼 수 있는 시간도 마련돼 참가자들의 호평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팸투어는 대부분 20대 대학생들로 이루어졌으며 참가자들은 여행 후기를 블로그 등을 통해 소개하게 됩니다. 합천군 보건소는 지난 9일 관내 장애 청소년 30여 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예방을 위한 성인권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교육은 성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을 심어주고 부적절한 성행동 및 성폭력과 같은 위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이날 교육에서는 성폭력 예방 인형극과 함께 신체 교구를 활용한 우리 몸 이해하기와 성폭력 대처 방법 등을 참가자들의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설명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들이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바람직한 태도와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가회 생활체육공원에서는 유관기관 단체장과 전적비, 건립위원회 위원 등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회전투 전적비 제막식이 열렸습니다. 가회전투는 1951년 남부군이 가회지서를 습격하자 경찰과 향토 방위대원들이 똥외산으로 후퇴해 치열한 교전 끝에 경찰 등 모두 10여 명이 전사한 전투입니다. 그동안 생존자와 지역의 뜻 있는 인사들이 전적비를 세우기 위해 500만 원을 모았지만 턱없이 부족해 올해 합천군으로부터 4천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높이 4.5m, 폭 5m 규모로 건립됐습니다. 하창완 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가회 전투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슬픈 역사의 일부분으로 영원히 기억되고 기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제막식에 참석한 유족과 생존자들을 일일이 위로했습니다. 이어서 알림마당입니다. 합천에 주소 및 사업소를 둔 개인세대주와 사업자, 법인은 이달 말까지 8월 정기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관광 카누 무료 체험 행사가 오는 27일과 28일 이틀간 정양 레포츠공원에서 열립니다. 신청은 다음 카페 합천 한강 카누 클럽을 통해 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합천 군정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